공개 매각에 나선 경남제약이 지배구조 개선을 두고 세간을 둘러싼 논란과 향후 일정에 대한 입장 발표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회사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향후 회사의 재무적인 긍정적인 점을 피력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알릴 것으로 보이는데 박경현 기자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경남제약의 공개 매각 절차가 한참 진행 중인데 적격 투자자 리스트에는 우리들제약이나 바이오제네틱스, 넥스트비티, 뭐 메디포럼 등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기업과 투자 회사까지 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세간을 둘러싼 논란과 재무 투명성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을 텐데요. 현재 강남구에 위치한 경남제약 서울사무소에서 김주선 대표가 직접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미션은 경남제약이 한 400억 정도 하는 회사의 규모인데 이게 ETC가 아닌 OTC 전문이고 건강식품이나 아니면 해외 사업 등의 이런 유통 확대라든가 새로운 건강식품 품목 개발을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맡을 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했고 저는 400억 정도의 매출을 한 1000억 정도로 만드는 거는 한 2, 3년 안에 1000억으로 만든 거는 한 두 번 정도의 경험이 있다 보니 자신 있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5개월 동안 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작년 12월 14일 날 그 상장 폐지 이후에 1월 8일 날에 최종 그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1년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일부터 해서 그동안 중간에 지정감사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관사를 선정한 공개 매각 절차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하나 생각하는 그 가치와 철학은 우리 경남제약은 보통 일반적인 기업이 고객과 그 다음에 임직원, 직원과 주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제약회사는 환자라는 고객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네 가지로 구분되는 네 분류로 구분되는 또 이런 우리 고객분들이 정말로 우리 회사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즐겁게 다닐 수 있고 그 안에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가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도자료에 나온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주관사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5월 10일 날 선정하는 것.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의 이번에 주관사 발언을 통해서 공개한 일정을 보시면 5월 10일 전으로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전해지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진 이후에 유상증자와 임시주총을 통해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는 임시주총을 6월 28일 정도에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의 매일 마지막 부분에 일정이 대략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까지 작년에도 한번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만큼은 경영혁신위원회 주관사로 선정된 발언과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반드시 담보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저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지고 회사의 최대 주주 후보가 정해지는 일을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면 5월 10일 날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지는 이후에 회사 내의 경영과 관련된 일들은 새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뽑히는 분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회사가 경영진들이 새로운 이사진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 또 많은 우리 직원들의 그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역할은 그때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여기도 앉아 계신 그 원이투데이 이대호 기자님과 전 유선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경영권에 관심이 있거나 이 회사를 내가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네, 들으신 바와 같이 김 대표가 오늘 피력한 내용은 주로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업의 투명성 제고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는 쪽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경남제약은 바이오제네틱스로부터 정관 변경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안팎으로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 데다 펀드 최대 출자자인 듀크코리아 최흥균 회장과 그 아들을 검찰에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 또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거래 정상화까지는 아직 많은 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네, 인수 의지를 밝혀왔던 바이오제네틱스와 넥스트비티의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보름가량 남은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경남제약의 향후 일정과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